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여전히 홍준표 대구시장에 끌려다니는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말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경상북도도 지난 주말 부랴부랴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매번 홍 시장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